이곳에 오늘의 청년갑부 주인공이 있다는데. 저희 장들이 잘 있는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는 거예요. 이 수많은 장독대들이 바로 미선 씨의 보물들. 그중 뭐니뭐니 해도 최고의 장은 바로 이 된장. 보기만 해도 구수한 이 갈색 빛깔. 자연스럽게 배우기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.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거든요. 된장, 고추장 이런 것들은 엄마 밑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우기 시작을 했었죠. 이게 간장. 장을 만드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15살 어린 소녀가 의외한 농식품 창업인이 된 지 7년이 됐습니다. 된장, 뭐 간장 이렇게 식품으로 했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5억 정도 조금 넘긴 했었고요. 연매출 5억. 장담그는 미녀농부, 그녀의 성공 비법 첫 번째. 최상의 재료 사용과 제품에 대한 자부심. 된장 맛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바로 이 콩. 100% 국산 콩만 쓰고 있고요. 국산 콩 중에서도 제일 1등급. 그리고 묵은 콩이 아닌 회콩만 고집해서 사용하고 있고요. 그 해에 작황이 잘 된 곳들이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곳들만 찾아다녀서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. 응? 아니 근데 이 많은 걸 손으로 직접 씻는 거예요? 사실 자동화 기계도 깨끗하게 잘 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먹는 거잖아요. 먹는 거다 보니까는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일일이 다 사람 손으로 이렇게 세척하고 그리고 선발까지 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이런 정성 하나하나가 좋은 된장을 만드는 미선 씨만의 비결이라고 합니다. 아우, 저 빛깔 한번 좋네요. 발효식품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까지 듣는다고 해요.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료,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결국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늘 긍정적이지 않고서는 저는 그런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